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원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8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회담이 입장 차이만 재확인되고 러시아가 키예프 및 제2도시들의 추가 공격을 강행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 따른 여파로 국제유가 및 고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일 북해산 브렌트유가 110달러, WTI의 경우 10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1년 만에 비상 비축유 방출에 합세했지만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 24일 38% 하락하며 패닉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융회사들도 환매 연기에 나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 증시의 장기 주가 트렌드 회복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13년간의 가세장 속에 200의 이동평균선이 미국 시장의 장기 추세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약 1개월 넘게 200의 선을 하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회복하는데 보통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변수로 떠올라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증시를 정상화시키는데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 결제 방식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지지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결제 상대 국가도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러 수출 중 40%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이 가장 영향이 많고 미국이 자국의 기술을 활용한 제3국 생산 제품에도 통제를 할 예정으로 반도체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오늘 시장 영향을 받아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악재들, 우려할 만한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파월 의장의 좀 덜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부분이 바로 에너지 패러다임 개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경우 현재의 러시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전력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완전 대체 달성 예정 시기를 2050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앞당길 예정인데요. 러시아가 잘못 쏘아올린 총성이 유럽 전역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급상승하다 가격 조정에 들어갔던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단기 과열 국면의 해소 과정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텐데 기간 조정 또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아웃퍼포먼스는 IT 인터넷 업종 등의 주도주가 부진하면서 그동안 소외했던 종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막히게 되면 LNG 선박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유럽의 80% 차지하는데 그중 65%를 파이프로 가져왔고 나머지 35%를 수송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화 특수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가스 대체 수요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대체 발전용 원유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고 단기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솔루션 업체에도 재평가를 받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KF의 통신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금융시스템까지도 먹통이 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재택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강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 수요가 대폭 증가될 예정으로 이러한 종목들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